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송정의 해수욕장의 죽도공원 쪽에 저 낚시하러 구경하러 한번 와봤습니다. 저 유튜브 팬분이 있습니다. 또 유튜브 팬분을 또 만났습니다. 저 두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그래 같이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그 고기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고기 몇 마리 했어요? 도다리 네 마리 정도 잡았어요. 자, 한 마리만 지금 우선에 좀 보여주실래요? 네.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강도다리입니다, 여러분들. 지금 강도다리입니다. 강도다리고 지금 다른 못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내수를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내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앞에도 이 팬분께서 한 대번을 봤답니다. 이때까지 계속 오면서 꽝친 날이 있습니까? 계속 오면서 꽝친 날은 없고 올 때마다 세 마리 정도씩은 잡아갔다. 세 마리 정도씩은 잡아간다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오늘도 지금 이렇게 물이 다 빠졌는데 고기는 뭐 잘 좀 나오던가요? 고기가 빠졌는데 조금씩은 이제 한 시간에 한 마리 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이 자체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물이 다 빠졌습니다. 그치? 예. 물이 다 빠져가 있는데도 고기가 이렇게 도다리가 올라온다 그러는 거를 제가 옆에서 아가씨가 낚시할 때 그런 말씀 가르쳐드리고 그런데 멀리 간다고 해가지고 고기가 다 있는 건 아니겠죠. 그쵸? 네. 예. 그 오늘 이렇게 이제 많은 그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좀 들어보세요. 그 통째. 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순화했습니다. 강도다리. 자, 그리고 낚시하고 갈 때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하나 좀 물어봐. 낚시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주변에 있던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고기를 안 가져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고기를 안 가져가실 것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았다가 안 가져가실 거니까 놓아주는 그런 미덕을 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아까는 손만 놓아주는 미덕. 낚아주는 손만 놓아주는 미덕. 네.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제가 더 보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또 팬분들을 만나면은 팬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제가 낚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반응 교육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